27회 LG배 국내 선발전 김은지 2단 대 한상훈 9단. 한상훈 9단과 김은지 2단의 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김은지 2단은 2007년생이고요. 현재 한국 랭킹 156위. 한상훈 9단은 88년생, 1988년생, 현재 한국 랭킹 30위입니다. 상대 전적은 오늘이 첫 대국이고, 첫판입니다. 두 선수의 첫 대결이고, 랭킹 차이도 많이 나고,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전력 면에서는 한상훈 선수가 많이 앞서 있는 대결입니다. 김은진 선수가 최근에 이제 랭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주 어린 기사이기 때문에 아주 주목을 받았던 그런 대결입니다. 자, LG배 국내 선발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 바둑인데요. 김은진 2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사실 포석이 좀 이렇게 정해놓고 두는 선수는 아니고 다채로운 포석을 두죠. 오늘은 양화점을 두고 바로 3-3을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 기풍이 굉장히 다르죠. 김은지 단은 아주 인공지능의 그 모든 뭐 정석이라든가 포석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굉장히 좀 흰바둑을 구사하는 기사라면 한상훈 선수는 아주 침착하게 긴 장기전을 잘 두는 그런 바둑입니다. 좀 상극의 바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둑이 아주 서로 간에 잘 어울린 팽팽한 바둑입니다. 자, 이 바둑은 현재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이그 중앙 그리고 하변일 때 흙의 커다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은 중앙이 사실 포인트고 흙이 얼마나 이 하중앙 쪽에서 집이 만들어지느냐에서 그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실전에 진행을 보시면 이렇게 젖혀놓고 이쪽을 늘어서 이렇게 두니까 젖혀놓고 밀고 한칸 뜨는 이런 진행이 됐는데 지금 딱 봐도 뭔가 그 흙의 그 행마가 좀 역행한다는 느낌이 있죠. 그렇잖아도 백이 중앙으로 두고 싶은데 흙이 저절로 이쪽을 밀어주면서 백이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진출하게 돼서는 완전히 바둑이 여기서 그백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곳 몇수 두지도 않았지만 이곳에서 좀큰 실수를 했어요. 자, 다시 뒤로 돌리자면, 자, 이 모양에서 이 붙여갔을 때, 김은지 선수는 저한 점을 가볍게 봤어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 언제든지 여기가 선수고, 이렇게 치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형태예요.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넘어갈 필요는 별로 없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실전에 하나 젖혀놓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는 행마가 좋지가 않았고요. 여기서는 이 중앙을 젖히고 백에 늘게 한 후에 이런 곳을 붙여서 이게 좀 백의 형태를 좀 눌러놨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 또 이렇게 중앙 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젖히면 2단을 젖혀서 지금은 이쪽 돌은 뭐 잡히더라도 크다고 볼 수가 없고요. 중앙 쪽이 문제였어요. 중앙. 예, 중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치고 이 중앙 쪽으로 지금 흙이 돌이 왔어야 되는데 예, 실전에 이렇게 이 돌을 움직이고 나간 수가 굉장히 무거운 행마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흙이 여기를 손을 뺄 수가 없죠. 자, 이런 미는 교환을 해서 한칸 뛰어게 나가게 되어서는 한상훈 선수가 여기서 확실히 편한 흐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뒤늦게 여기를 붙여갔지만 백이 중앙을 젖혀놓고 늘게 돼서는 일단 확정감에서 백이 좀 앞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중앙이 이렇게 지워지게 돼서는 김은지 선수가 좀 불리한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밀어가니까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씌우고 이쪽을 뛰어 들어갔는데 아니 백 입장에서는 이런 거둘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만 계속 늘어서 이렇게 쭉쭉 늘어만 뒀어도 백이 우세한 바둑입니다. 어렵게 둘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쪽은 지금 흙이 두더라도 여기 끊어서 나가는 게 있어서 사실은 집이 되지가 않는 곳입니다. 한상훈 선수가 너무 좁은 데를 뛰어 들어갔고요. 자, 이제 흙이 붙여갑니다. 젖혀서 이제 의외의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흙이 여기서 밀어간 장면인데, 자, 여기서 한상훈 선수의, 대착각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는 사실 당연히 이걸 나가고 단수칠 때 이렇게 당연히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 끊어서 이게 백이 안에서 쉽게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흙도 뭐 여기를 한칸 뛴다거나 또는 이 장면에서 흙이 그냥 한 점을 따내고 뛰면 이렇게 한칸 뛰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고 당에 나가서 중앙으로 계속 진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랬으면 아직도 바둑은 백이 편한 바둑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를 젖힙니다. 근데 이 수는 한상훈 선수의 아주 큰 착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수의 뜻은 뭐냐면 흙이 여기를 막더라도 백이 이거를 끼우거나 또는 이렇게 끊어서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절묘하게도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있지는 못합니다. 끊어서 잡히니까. 근데 흙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고 이렇게 늘게 되면 이게 수가 나는 형태예요. 다른 데를 두면 네 점이 바로 잡히고요.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잇게 되면 거꾸로 백이 잡히죠. 이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끼우는 것도 자체로는 있더라도 이어서 흙이 안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여기를 먼저 끊는 수가 있어요. 나갈 때 양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둘 중에 하나를 한상훈 선수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기를 젖힐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자, 백이 약간이라도 좋은 바둑에서 이 젖히는 큰 착각을 범하면서 바둑이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때라도 실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끼우는 선택을 했는데 이때라도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여기를 네 점을 키우고 이렇게 버리는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돼도 사실 백이 꽤 손해를 보긴 했지만 지금은 선수를 빨리 잡고 이 자리를 느는 게 중요했습니다. 조금은 실리로 손해더라도. 야, 그런데 실전에서 사실 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지금 착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실전에는 결국은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 단수를 쳐서 요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양단수를 당하고 빵 때린 다음에 넘어가는 상태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백이 후수를 잡았어요. 예, 이렇게 돼서 바둑이 다시 김은지 선수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우세가 그렇게 계속 지켜지진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붙여서 이걸 두텁게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백이 이걸 잡아주면은 단수를 하나 쳐서 두텁게 두겠다는 얘기였는데, 자, 이게 이제 흑의 주문이어서 한상훈 선수가 실전에는 반발을 했는데, 그래도 잡았어야 돼요. 두 점을. 실리가 너무 큽니다. 반발한 게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한 점을 잡고, 뭔가 이쪽에 흑 다섯 점을 공격하려고 했던 건데, 막상 날일자로 오니까 이쪽을 차단해도 여기 붙여서 나가면 중앙으로 탈출할 수 있는 형태라서 흑이 크게 공격당하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완전히 바둑은 역전됐습니다. 이제 집으로도 흑이 좀더 앞서는 바둑이 됐어요. 자, 이제 중앙을 가니까 여기를 한칸 띄어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고 예, 여기를 젖혀놓고 이쪽을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점을 잡아서 지켜두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두 점을 잡는 것보다는 이 김은지 선수도 여기를 막아서 이쪽을 정리하는 게좀더 깔끔했어요. 이게 집으로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여기를 막아서 다 연결을 해뒀으면 이 귀에도 맛이 별로 없고 요 흙돌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예, 보기보다 큰 자리였어요. 그런데 요두 점을 살리는 선택을 해서 여기가 끊어지니까 막상 이흙 일곱 점이 열버졌고요. 이 귀쪽도 약간 기분 나빠졌어요. 예, 여기가 서로 간에 좋은 자리였는데 예, 김은지 선수가 이 수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좀 추격이 됐고요. 자, 바둑은 큰 싸움 없이 미세한 끝내기 흐름으로 가는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서로 진행이 좀 많이 됐는데 지금 이 형태에서 이제 가장 궁금증이 왜 여기를 붙여서 집을 안 지을까? 예, 왜 이거를 이렇게 둬서 여기 굉장히 커 보이는데 예, 이렇게 둬서 집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양은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여기 껴붙이는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큰 집이 안 납니다. 예, 늘게 되면 끊어서 수가 나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있는 거는 또 이렇게 한칸 띄어서 패맛이 있죠. 그래서 흙이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한 점을 따내고 잇게 되면 또 젖힙니다. 이것도 막으면 바로 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늘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했다고 봤을 때 보면은 집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죠. 오히려 중앙 쪽에 백집이 나는 게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지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실전에 김은지 선수도 이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백의 집을 깨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호구 치는 장면에서도 이한 점을 끊어잡은 수가 만약에 이 바둑을 김은지 선수가 졌으면 패착이 될 뻔한 수예요. 이 수로는 중앙을 지켰어요, 중앙을. 그러니까 이두 선수가 모두 중앙 쪽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사실 이 바둑은 서로 중앙이 굉장히 중요했던 바둑입니다. 여기를 먼저 둬서 집으로는 물론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긴 하지만 흙이 여기를 이렇게 지켜가거나 하게 되면 중앙에서 거의 10집 정도 집이 만들어지죠. 예, 이 중앙을 흙이 먼저 두냐 백이 먼저 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끊어잡는 선택을 해서 백이 이제 선수가 왔어요. 백한테 기회가 왔는데 한상우 선수가 여기서 또그 기회를 놓칩니다. 자, 이수로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건너붙여 갔으면 이 바둑은 역전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두고 끊어버리면 축도 안 되고요. 늘어야 되는데 여기를 연결해버리면 이 흑돌이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막 굉장히 괴롭게 살아야 되고, 그럼 중앙을 한칸 띄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요두 점을 거꾸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랬으면 백의 승리가 됐을 겁니다. 이 중앙 쪽이 상당히 흑이 열었던 곳인데 한상원 선수가 여기를 막으면서 흑이 먼저 중앙을 두게 돼서는 다시 또흑 쪽으로 넘어갔어요. 자, 근데 김은지 선수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지켜두는 게 정수였는데 이걸 괜히 들여다봤다가 백이 미는 거를 허용해가지고 사실 중앙에 별로 집이 안 났습니다. 한칸 띄고 이제 늘어두니까 찔러놓고 여길 끊어놓고 이제 이걸 끊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흑이 먼저 두었기 때문에 뭐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흑이 우세한 바둑이에요. 자, 이걸 들여다봐서 이어주면 여기를 끊어놓고 이걸 민 다음에 이렇게 돌리겠다. 라는 뜻이었는데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잊지 않고 이렇게 들여다본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흑이 이곳 백이 이쪽을 받아주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지켜도 되죠. 예, 바로 찔러서 이렇게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흑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상원 선수가 승부수를 던져요. 중앙을 끊어갑니다. 중앙을 끊어가면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이걸 나가면 역시 이제 이걸 밀어서 이렇게 돌리겠다는 얘기였는데 김은진 선수가 안 받고 여기를 그냥 끊어잡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대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찔러 갔는데 백이 이제 이쪽은 끊어졌죠. 여기를 찌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김은진 선수가 이 실전에 막았는데 이수가 큰 실수였어요. 이거는 여기를 꽉 이어서 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막아가지고 실전에 이걸 단수를 한방 당하면서 이한 점을 잡히니까 이게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예, 다른 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끊어서 바로 수가 나요. 다 나가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흑돌이 다 죽습니다. 요 2의 단수 자리가 하나가 되는 게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받았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었어도 사실은 여기가 큰 수가 안 납니다. 이렇게 찍고 뭐 이런 데 찝는 걸 해도 여기를 두고 이어버리면 예, 양단수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예, 뭔가 맛이 나쁘다고 보고 막았는데, 요 단수 한방 당하게 너무 아팠고, 요한 점을 선수로 잡히게 돼서 바둑은 다시 미세해졌습니다. 자, 이제 서로 간에 엎치락뒤치락, 아무래도 이제 초읽기의 물이다 보니까 정확한 수를 찾아내질 못하죠. 자, 문제의 이제 장면인데요. 이제 두 점, 한 점을 따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이어갔는데, 사실 이 수는 정수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여기를 두어서 이쪽을 지켜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쪽 때리는 게또 선수죠. 이게 나와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흑이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고 백이 잡는 형태가 되는데 이랬으면 아주 미세합니다. 미세하지만 흑이 이기는 바둑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수는 이게 정수예요. 김은지 선수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는데 아마도 이두 점을 선수로 따낸 이걸 당하게 되면 에,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문진 선수가 여기서 이걸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버틴 건데요. 이제는 한상훈 선수에게 찬스가 왔어요. 자, 이 장면에서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한상훈 선수가 정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가 나와요. 자, 이 장면에서 이두 점을 그냥 따냅니다. 그래서 흑이 이거를 꽉 이어서 지키게 돼서는 바둑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어떤 착각을 했다기보다는 한상원 선수가 뭔가 계산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점은 그냥 잡고 이그 하변 쪽에 백네 점을 버리더라도 바둑이 할 만하다라고 개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고요. 미세하지도 않고 지금은 대차가 났습니다. 반면으로 11집, 12집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 순간 바둑은 끝났습니다. 이건 참 어이없는 착각인데요. 왜냐하면 한상훈 선수가 최소한 여기만 찔러놨어도 여기만 찔러놓고 따냈어도 바둑은 아주 미세했을 거예요. 자, 이 찔러두는 수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기가 찔러져 있으면 최선은 흑이, 사실은 백이 여기를 찔러놓고 여기를 젖히는 게 최선이었어요. 여기 형태를 잘 보시면 이 젖히는 순간 여기서 수가 납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는 수가 선수가 되니까 이게 넘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걸 잡으려면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으면 끊어서 패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상우 선수가 이 찌르고 젖혀서 패를 했으면 이바둑은 역전이 됐을 겁니다. 흑도 이제 여기서부터 따내면서 패를 할 텐데, 그러면 흑 백도 이제 패감을 쓰고요. 이렇게 두고 따내서 하게 되는데, 반상에 보시면 패감이 별로 없습니다. 쌍방간에 별로 없는 바둑이에요. 이렇게 두고도 쓰면 흑이 사실 패감이 없어요. 이거 하나 젖히는 정도 패감인데, 이걸 따내더라도 요런 데 패감을 쓰고, 여기 자체 패감이 몇개 있기 때문에 패를 흑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 있는 패감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를 해놓고 요렇게 연결을 해서 끊더라도 요렇게 지켜두면 이 살아간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역전이에요. 이렇게 살아뒀으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상원 선수가 이기는 바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찔러서 젖히는 게 최선이었고, 설령 패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여기만 찔러놓고 때렸어도 실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걸 찔러놓고 때리면 흑이 어차피 수가 나니까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백이 단수를 쳐서 차이를 잘 모르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찝어서 이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되게 큰 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때리는 바람에 흑이 여기를 이으면서 지키니까 이 밑에서 수가 나는 것도 없어졌지만 이 찝는 수조차도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가 찔러져 있었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가 돼서 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네 점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아무 수가 안 나는 상황이 돼버렸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상원 선수 입장에서는 최소한 여기만 찔러놓고 따냈어도 이 바둑은 아주 미세한 반지 승부가 됐을 겁니다. 여길 찌르고 뒀으면 흑이 이제 결국은 이쪽으로 어딘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고 흑이 백이 이걸 단수 치고 여기를 두 점을 잡는 바꿔치기가 되면 바둑은 아주 미세합니다. 아주 미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젖혔으면은 역전이 됐고요. 근데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두 점을 그냥 갑자기 이두 점을 따내는 바람에 흑이 이걸 잇게 돼서는 바둑이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네, 미세하지도 않고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젖혀서 이제 뒤늦게 끝내기를 했지만, 이 정도로는 이쪽에 집이 너무 많이 사서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났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끝내기를 이어갔지만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한상훈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김은지 선수가 랭킹 30위 한상훈 선수를 물리치고 LGB 국내 선발전 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바로 또 다음 라운드 상대가 본인과 나이가 아주 비슷한 남자 기사 중에 최고의 신의 선수라고 할수 있죠. 문민종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결이 만들어졌습니다.